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작업의 1번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를 가져와서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A3셀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컴퓨터에 설치해 놓으셨다면 C 드라이브에 가셔서 예, 그 다음에 2017,1급 폴더 안에 모의고사에 가서 가져오실 파일은 온라인 게임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판매량 분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가져오실 데이터 첫 번째 게임 파일 코드 선택하고 더블 클릭, 장르 선택하고 더블 클릭, 회사명 선택하고 더블 클릭, 출시일 더블 클릭, 정기권, 그다음에 파일 크기, 다운로드 수 순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데이터를 다 선택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을 지정하시는데 출시일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2017년 1월 1일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나 같다. 2017 빼기 1 빼기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 조건이 하나네요. 하나만 지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정렬해서 파일 크기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두 번째, 출시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합니다.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신 다음에 표 형태로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한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오신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도구의 디자인에서 범위로 변환 클릭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기 전에 조건부터 작성을 하십니다. 조건은 장르가 액션이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에 가서 액션 각각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 조건은 B22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래서 장르가 액션이면서 다운로드 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4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나 같다 400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장르가 퍼즐이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요. 다운로드 수가 400 이상, 크거나 같다, 400 이상이라고 입력합니다.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액션이면서 400이거나 또는 퍼즐이면서 400 이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는 게임 파일 코드와 장르와 회사명과 다운로드 수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B27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 B3부터 I20 영역의 데이터를 조건은 B22부터 C24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B27부터 E27까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예,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아마 한 줄로 표시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고급 필터 실행해 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요. B4부터 I20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출시일을 이용하여 홀수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qual 함수는 mod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mod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다음 달을 구하기 위해서 month 함수가 입력되셔야 될것 같고요. 출시일 있는 24를 클릭하되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 누르셔서요. 달러 이 숫자 바꿔주시고 그래서 출시일에서 월을 추출한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0이 아니다.
또는 일과 같습니까? 일과 같다라고 비교하셔도 되고요. 0과 같지 않다라고 비교하면 홀수입니다. 1, 3, 5, 7이라는 홀수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짝수, 나머지가 1이라면 홀수입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 0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같다 1이라고 표시하셔도 홀수입니까? 라는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거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해서 저희는 글꼴 스타일을 기울임 꼴로 하실 거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서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조건부 서식 창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가겠는데요. 첫 번째 장르 C4를 클릭합니다. 표 1에서 게임 코드를 이용하여 장르를 표시하시오. if와 left와 right와 and 함수 모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equal, if 만약에요. 조건이 뭐뭐이면서 and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첫 문자가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임 코드에 그럼 첫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게임 코드에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A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쉼표. A이면서 마지막 문자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right 함수 필요할 것 같고요. 게임 코드에 가서 마지막 글자가 한 글자를 추출했는데 그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네, 큰 따옴표 묶어서 1이라고 비교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and에 대한 가로 닫고 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액션이라고 할 거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if부터 지금 액션까지 입력한 equal을 뺀 나머지 쭉 범위 정합니다. Ctrl-C 눌러서 복사. A 대신에 P라고 수정을 할까요? P이고 마지막 문자가 4라면 저희는 퍼즐이라고 할 거고요. 퍼즐.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아케이드라고 할 겁니다. if를 한번 두번 사용하셨으니까 마찬가지로 한번 두번 가로 닫아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리백인데요. 표 1과 표 3의 표 3이 아래쪽에 적용 비율이 있습니다. 조회수와 다운로드 수라고 있고요. 영역을 참조하여 정리백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곱한 값들의 합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sum product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4에 sum product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다운로드 수와 조회수와 다운로드 수. D4부터 E4를 선택, 그 다음에 쉼표. 각각 곱해서 더할 영역의 위치는 F27부터 G27까지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이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각각의 데이터를 곱해서 더한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곱한 값들의 합으로 계산. 그 다음 문제에서요. 산출된 정리백은 10의 자리에서 올림해가지고 100의 자리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올림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i4에 equal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round up이라는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10의 자리에서 올림하기 위해서 맨 끝에 가서 쉼표 마이너스 2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십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정리백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판매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액의 계산식은 J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첫 번째 파일 크기 F4 곱하기 단가. 단가가 아래쪽에 있나요? 단가가 이쪽에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H룩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H룩업을 통해서 파일 크기에 따른 단가를 찾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H룩업 바로 왼쪽에서 F4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단가표가 표 4에 있습니다. 그래서 F30부터 J31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면이 오른쪽에 잘릴 것 같아서 위에다 입력할게요. if 만약에 다운로드 수가 F4에 있는 값이 500보다 작다면, 미만이라면 10%. 그렇지 않다면 0%라고 입력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1 빼기 가로 닫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판매액의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계산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 public function fn 다운로드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게임 코드와 조회수와 다운로드 수를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인수를 입력받고요. 다운로드 비율은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은 게임 코드의 첫 문자가 A이면 10 아니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비율에 대해서요. 우선 FN 첫 번째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FN 다운로드 비율은 다운로드 수. 입력받은 값을 조회수로 나눕니다.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 닫고 추가 비율을 더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추가 비율이 필요합니다. 추가 비율 위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if 만약에 게임 코드의 첫 문자가 A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코드 left 함수를 통해서 게임 코드의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A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A와 같다면 then 저희는 추가 비율을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else 추가 비율을 0이라고 하겠습니다. if 구문 닫기에서 end if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아까 추가 비율은 입력해 놨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K4셀을 클릭하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신 다음 FN 다운로드 비율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게임 코드 A4셀, 그 다음에 조회수, D4셀, 다운로드 수, E4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합니다. 네, 그래서 K4부터 K23까지 표시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커서를 C28셀 클릭하시고요. 평균 다운로드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다운로드 수는 average와 if와 이열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라는 average 함수 입력하시고요. if라는 함수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열 함수를 통해서 위쪽에 파일 출시를 날짜를 선택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연도를 추출한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쉼표 하시고요. 이쪽에 있는 평균 다운로드 수를 클릭합니다. 이 다운로드 수를 24부터 23까지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 닫고, Ctrl Shift Enter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에 아래로 복사하시면 평균 다운로드 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첫 번째 분석 작업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한 후에 데이터를 표시하는데요. A3셀의 장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첫 번째가 장르 A3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C 드라이브에 가셔서 파일이 온라인 게임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판매량 분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회사명 선택하고 더블 클릭, 장르 선택하고 더블 클릭, 출시일, 정기권, 정액권을 더블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포함을 시킵니다. 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필터에서 다음, 순서에서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네, 다음은 문제 그림을 참조하셔서 레이아웃을 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사명을 선택하고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장르를 선택하셔서 행 내부에 갖다 놓으시고 출시일을 선택하셔서 행 내부에 배치합니다. 데이터에다가 정기권과 정액권을 배치합니다. 다음은 필드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의 테이블 형식으로 클릭하시고요. 출시일을 기준으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단위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B4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셔가지고 월에 대한 선택을 해지하시고요. 연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음 자동 서식에 보고서 4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빠른 실행 도구의 자동 서식에 보고서 4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피벗 테이블이 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순서를 변경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케이트 액션 퍼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면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퍼즐을 위쪽에 표시하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퍼즐을 선택하시고요. A17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동을 클릭하시고, 처음으로 퍼즐 이동 클릭하시면, 퍼즐 아케이트 액션으로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를 그림과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석 작업의 피벗 테이블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상태 표시줄 준비 옆에 새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조회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G3에다가 조회 비율을 구해서 표시할 겁니다. 라고 첫 번째 G3셀 클릭하는 작업이 기록이 되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equal 조회수 나누기 조회수의 총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um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회수가 있는 F3부터 F21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다음 sum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아래까지 G3에 있는 값을 G21셀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태 표시줄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개발 도구에 단추안을 넣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하시고 위치는 IE부터 J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IE부터 J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고 나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조회 비율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J3 크기 조절할게요. 그 다음 텍스트는 조회 비율 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회 비율 구하기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까지 수정하셨다면 분석 작업 두 가지 작업 하셨고요. 이제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인데요.
전체 사업부, 사업체 데이터 계열을 차트 종류를 표식이나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푸른색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꺾은 선형에 있는 네 번째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범례 위치는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례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서 범례를 아래쪽에 범례 표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전체 사업체 데이터 계열에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선 스타일에 가시면 아래 오른쪽에 완만한 선이라는 옵션이 있고요.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또한 전체 사업체 계열을 보조 세로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꺾은 선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보조 세로축의 눈금을 수정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최소값을 선택해서요. 10만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하시고요. 다음 최대값에 가셔서 410을 입력합니다. 주단위에 가서 100만을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입력하시고요. 표시 단위가 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표시 단위에서 천을 선택하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천이라는 글자가 오른쪽에 이렇게 돌려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천에서 표시 단위 레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표시 단위 서식을 클릭합니다. 맞춤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선택해 주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테두리 스타일의 중금 모서리 체크하시고 그림자에 가셔서 바깥쪽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합니다. 그리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이요.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0을 선택합니다. 글꼴 크기 10 선택하시면 차트 5개 작업에 대해서 처리하셨습니다. 혹시나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업한 그림 비교하셔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이제 프로시저 작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2번 시트 클릭합니다. 첫 번째, 게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게임 검색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코드 보기 클릭합니다. 화면에 표시할 폼의 이름은 게임 검색 화면을 보여주세요라고 게임 검색 화면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첫 번째 문제에 폼 나타나게 했다면 폼 초기화 작업입니다.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게임 검색 화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니셜라이즈를 클릭합니다. 콤보 COMBO 게임 명에다가 연결할 로우 소스는 B4부터 B22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폼 초기화 작업까지 해서 기타 작업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검색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게임명에 해당한 파일 코드가 표시되라. 어떤 내용이냐? 오른쪽 창 한번 잠깐 닫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합니다. 게임 검색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그리고 초기화 작업에서 연결해 놓은 데이터를 클릭하면 클릭하고 검색을 하면 이 게임 코드에 게임명에 해당한 데이터에 게임 정보를 게임 파일 코드 장르 출시 회사명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죠. 선택하면
게임 파일 코드는 A열에 있고요. 장르는 C열, 출시일은 D열, 그다음 회사명은 E열에 있습니다. 각각 찾아다가 이 컨트롤에 표시해 주는 거죠. 같이 한번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 개체는 검색하는 작업을 하는 CMD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을 가지고 잠깐 잠시 창을 닫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한다면 러브하우스 2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결과 값은 첫 번째 선택하면 0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러브하우스 데이터를 사행해서 데이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구한 값에다가 플러스 4를 하면 사행해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의 위치를 기억할, 검색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로 iRow라는 변수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콤보 게임 명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 값에다가 플러스 4한 값이 행의 위치가 됩니다. 보통은 직접 입력할 땐 셀즈로 시작하고요. 조회할 때는 컨트롤의 데이터를 표시할 때는 컨트롤의 이름을 먼저 입력하시고요. 반대로 equal 셀의 주소에 해당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합니다. iRow, A열에 있는 데이터니까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장르는 C열에 있었으니까 3이라고 수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시일은 TXT 출시일은 네 번째 D열에 있었으니까 4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회사명은 다섯 번째 열에 있었으니까 5라고 수정합니다. 그래서 조회 작업 하셨고요. 창을 한번 닫고 버튼 눌러서 게임명 선택하고 검색, 다른 게임명 선택하고 검색하시면 폼에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정의 폼이 메모리에서 제거되고요. B1셀에 글꼴 스타일이 굵게 지정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셔서요. 이제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작업하는 폼을 닫겠습니다라고 언로드 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B1셀의 데이터가요. B1셀의 데이터에 글꼴이 폰트 굵게 해주세요라고 볼드에다가 출력값을 넣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서 확인해 보신다면 게임 코드에서 종료 클릭했더니 창이 닫히면서 B1셀의 데이터에 글꼴이 굵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